예, 오늘 경남 의령군 전곡면에 있는 500년 된 감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감나무가 엄청나게 크네요. 예, 이 마을 근처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 감나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참 500년이나 됐다니 참 자세히 한번 저기 안내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개가 좀 끼고 비가 이슬비가 약간 내리는 날씨인데, 예, 이 시골 한가운데 이렇게 예, 마을하고는 약간 옆인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예, 이곳은 의령군 전곡면이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백곡리 의령 백곡리 감나무입니다. 예, 천연기념물 제 49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감나무 중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나무입니다. 의령 백곡리 감나무는 수령이 500년이나 되네요. 야, 높이가 28m, 가슴둘레가 4m니까 어른 둘이서도 앉기가 힘들 정도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입니다. 보통 감나무가 한 200년 정도 사는데, 백곡리 감나무는 그보다 한두배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고, 2019년에는 노령화된 나무이지만은 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백곡 마을에, 예, 그 동신제죠. 예, 동신제를 지내는 당산나무입니다. 당산나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보니까 새끼줄 같은 거는 쳐져 있지 않네요. 나무가 보니까 새끼줄 같은 거는 없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제 펜스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특히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동네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계신답니다. 예, 이 나무 주위에는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예, 들어가서 사람들이 밟으면 뿌리가 상하니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펜스를 쳐놓았습니다. 예, 나무 지금 뒤쪽에서 보고 있는데 북쪽입니다. 예, 저는 이 나무를 보러 올때 겨울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나무가 이게 이파리가 없다 보니까 가지 모양이 전체가 다 깨끗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수령이 5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나무가. 예,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여기 북쪽이라 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예, 이끼가 나무 가지 벌어진 곳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저께 비가 조금 오다 보니까 이끼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네요. 예, 가지가 크게 세 갈래로 이렇게 뻗쳐져 있고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높이가 28m니까 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이 아플 정도로 나무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 나무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환기구가 있습니다. 환기구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안에 나무가 속이 썩어가지고 빈 공간이 비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쪼개를 이렇게 보강제를 떼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방수를 해놓고, 속은 제가 봐서는 지금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에 습기가 차면 썩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환기구를 달아놨네, 환기구를. 야, 환기구가 달린 나무는 제가 처음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 강아지가 아까 제가 오자마자 계속 짖더만,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지도 저하고 안면을 터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네요. 예, 뿌리가 보시면은 거의 뭐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 그 뿌리는 땅으로 드러난 뿌리는 거의 안 보이고, 예, 껍질을 보시면은, 예, 완전히 진짜 그 감나무 껍질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넣어 보니까 나무가 오래되어서 이렇게 버섯이 피었네요. 버섯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버섯이 이렇게 피는데, 아마 너무 오래돼서 제가 봐서는 500년이면은 거의 수명을 이제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안개가 어스름하게 끼어가지고 참 분위기가 좀 고즈넉합니다.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 예, 저 위에도 지금 예, 속이 썩어서 비어가지고 지금
지금 그 시멘트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엄청나게 높네요. 28m니까 이 감나무는 감을 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이 열리더라도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나무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예. 특히 뿌리 부분에는 이렇게 울룩불룩한 혹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네요. 예, 이 감나무 뒤쪽 북편으로는 예, 야산이 이렇게 쭉 뒤로 가로막고 있고 예, 겨울 북풍도 많이 맞지 않고 따뜻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곳에 마을이 아늑한데 자리 잡고 있어서 뭐 크게 추위 피해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보시듯이 확 터여 있는 들판과 논밭이 있습니다. 자, 백곡리 감나무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예, 다행히 까치집 같은 것도 앉아있고 나무가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예, 그 기둥 안쪽이 이제 썩어서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예, 기도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